리포터 지영, 정진입니다. 네, 여러분, 건국대학교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이트 하시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위인전? 네, 맞습니다. 저는 위인전 사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위인전 사이트에 많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많고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뭐가 나한테 맞을지, 뭐가 나한테 필요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무려 100여 개의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는데요. 100여 개요? 네, 이렇게 놀라실까봐 위인교육센터에서 직접 비교과 추천 리스트를 알기 쉽게, 보기 편하게 포스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딱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오죠?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주제별로,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까지 체크해서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학습, 진로, 취업, 창업, 인성과 시민의식, 대학생활 적응, 국제화까지 6가지 주제에 따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당 학년별로 주도성, 창의 역량, 성실성, 소통 역량, 글로벌 시민의식, 종합적 사고력의 주 핵심 역량을 표시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찾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추천 리스트 중에 앞에 메달 표시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인증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QR코드를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런 비교과 특강 같은 걸 듣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 저학년 때는 좀 심리 상담 같은 그런 약간 흥미로운 주제의 특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제 3, 4학년이 됐을 때는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직무 특강이나 그런 진로에 대한 특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도 코딩이라고 온라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는 C 언어와 C++와 같은 코딩 언어를 배웠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코딩 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야 너도 코딩에서 파이썬 언어를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게임에 대한 코딩을 할 때 그 원리와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직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뉴잡 탑10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과 연계된 직무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특강이었고, 그 중에서 저는 IT 관련 해외 영업과 웹 서비스를 기획하는 직무에 대한 특강을 들었고, 현직자분들이 이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취업을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그런 취업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채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 4학년 뿐만 아니라 1, 2학년 분들도 들으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로의 명확성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비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매년 가을마다 컴브렐라라는 연탄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상 이제 시간이 안 맞거나 기회가 안 돼서 못 해왔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듣기도 편하고, 이제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좀 불필요한 루틴 같은 게 있는데 좀 무기력한 삶들을 벗어나고자 동기간 프로그램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꼭 필요한 그런 전공이나 그런 과목들을 검색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도 많고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물론 너무 잘 즐기고 대학 수업 잘 듣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뭐 수업만 전공 수업만 듣고 과제만 하고 그러기는 또 아쉽잖아요. 굉장히 정말 참여해보면 되게 재밌고 유익한 그런 강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업 외적으로 재밌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시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생생한 후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하고 싶어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후기들은 커뮤니티 안에 후기 공유에 들어가시면 우수 후기들을 더 볼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뿐만 아니라 위인전 인스타그램에서도 우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후기를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인전에 로그인하시고 학습관리, 비교과관리, 비교과 신청현황,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후기만 잘 써도 맛있는 라떼를 선물로 준다는 사실, 후기도 쓰고 라떼도 마시고 영양도 쌓고 기분도 좋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꼭 들으시고 멋진 후기도 작성하셔서 기분 좋은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영씨, 혹시 혜택이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더 있습니다. 바로 쿤마일리지. 맞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쿤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쿤 마일리지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장학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건대 재학생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비교과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쿤 마일리지도 적립하시고 장학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립된 쿤 마일리지는 학습관리, 마일리지, 마일리지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교내 장학금 규정에 따라서 학기 말에 위인전 시스템을 통해 청산, 다득점자 순으로 지급됨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건국대 홈페이지에서 위인전을 클릭!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학습관리, 비교과관리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비교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이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하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땐 위인교육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꼭 팔로우하시고 매달 업데이트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면 알수록 하고 싶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금 신청 욕구가 뿜뿜 샘솟고 계신가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건대생 모두가 누리는 비교과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